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오진 천황시기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아직기와 왕인에 대한 역사서의 기록을 알아보고 아직기에 의한 일본의 말의 전래와 연관된 유적을 찾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의 여러 영상에서 일본 16대 닌토쿠 천황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서 닌토쿠 천황의 아버지 15대 오진 천황 때 백제로부터 온 아직기와 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기와 왕인이 가르친 태자 우즈노와키 이라치코와 아버지 오진 천황 그리고 뒤를 이은 닌토쿠 천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방문한 교토 남부 우지의 우지가미 신사, 우지 신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 일본서기 기록과 시가현의 아직기 신사를 찾아가서 아직기와 연관된 기록을 살펴보고 아직기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의 전래와 정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역사서 고사기의 오진 천황 시기에 백제 초고왕의 명에 의해 아직기시가 말 두필을 바쳤다. 아직기시는 아직기노 후이또들의 선조이다. 또 천황이 백제국에 현인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온 사람이 와니키시이다. 노노 10권,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왔다. 와니키시는 후미노 오비토들의 선조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 오진천황 15년 348년 8월에 백제의 왕이 아직기를 보내 양마 두필을 바쳤다. 그리고 가루 언덕 위의 마곡간에서 기르게 하였다. 또한 아직기는 경전에 능통하였다. 그래서 태자 우즈노와키 이라츠코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오진 천황은 아직기에게 그대보다 더 훌륭한 박사가 또 있는가? 라고 말하자 아직기는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천황은 백제에 사람을 보냈다. 아직기는 아직기노 후이또의 시조이다. 오진천황 16년 349년 2월에 왕인이 왔다. 그리고 왕인을 태자 우즈노와키 이라치코의 스승으로 하였다. 왕인은 후미노 오비토들의 시조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아직기시, 아직기노 후이토, 와니키시, 후미노 오비토, 아직기 왕인, 아직기노 후이토, 후미노 오비토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백제에서 넘어간 왕인과 아직기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기에 대하여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오사카, 나라, 교토가 아닌 교토 옆의 시가현에 있는 아직기 신사와 인근의 안지키 니시 고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기 신사는 시가현 비하호 동쪽을 달리는 JR 도카이도 본선의 가와세역에서 내려 비하호 반대 방향으로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오미철도 본선의 아마고역에서 내려 비하호 방향으로 2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신사의 규모가 거대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마을에
오래된 분위기이면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사에서 받은 신사 안내문에서 이 신사의 재신과 유래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주 재신은 아지스키 다카히코네 신, 미치누시 무찌 신이다. 그런데 아지키 신사의 사명은 주 재신 아지스키 다카히코네 신의 야금에서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신사가 있는 지역의 이름인 안지키는 이 신사의 이름 아지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음식물이 풍부해서 안주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이다. 인근에 있는 안지키 니시고부는 고사기에 의하면 오진천왕 시기에 백제 초고왕의 명에 의해 말두 필을 끌고 일본에 온 유학에 능통한 인물로 알려진 아지키시가 이 땅에 살았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아지키시와 관련 있는 고분으로 생각되어지던 곳이다. 이 신사의 이름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아지키와 같은 이름으로 읽히고 있으나 명확하게 백제에서 온 아지키와의 연관을 신사 안내서에는 알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근의 고분을 아지키와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말의 전래와 유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본의 말의 전래에 관해서는 일본 역사서 고사기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때 말은 원래 일본에서 서식하지 않았으나 고분 시대에 고대 한국으로부터 온 것을 알수 있고 5세기부터 말뼈, 말이빨, 마구, 마형, 한의화 등 말의 보급을 시사하는 자료가 일본 각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 서기 오진천왕 15년에 아지키가 순말 한 필, 암말 한 필을 가지고 온 것과 가루 언덕 위의 마구간에서 기르게 하였다는 기록에서 나오는 가루라는 지명은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초대 진무천왕이 나라를 세운 일본 건국의 땅으로 알려진 나라현 가시하라 시에는 진무천왕릉과 진무천왕을 모시는 가시하라 신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긴테츠 가시하라 진구마의 역 동쪽 입구의 오가루조라는 지명이 고대 시대의 가루 지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본 최초로 말을 사육했던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지키는 나라현 아스카의 히노쿠마라는 도래인 마을을 소개하는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도래인 아지노오미와 같은 인물로 추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나라, 아스카, 교토, 그리고 시가현까지 넓은 범위에서 연관되게 역사 추적을 하다 보면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고분으로부터 다양한 마구가 출토되고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은 나라 법룡사가 있는 이카루카조의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곳 석관에서 발굴된 금동제 말안장은 목재의 안장 정면에 금 장식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 이 장식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섬세한 문양들이 조각되어 있어 놀라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식이 우수하고 육각형으로 구분된 공간 안에 봉황, 좌우 대칭으로 용이 조각되어 있는 모습의 말 안장이 한반도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초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 고구려 집안의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제 말안장. 좌우에 용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 봉황이 조각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주 노동동의 신라시대 식리촌고분의 금동제 말안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초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 고령의 대가야시대 출토 금동제 말안장 유물 등으로 볼때 후진오키 고분의 금동제 말안장은 고대 한국의 고구려, 신라, 가야의 출토품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서 고대 한국을 통해서 말과 관련된 여러 장식 문화가 함께 전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말에 대한 기록으로 일본 서기 스익고 천황 18년 610년에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미야코에 왔다. 누카타베노 무라지 히라후를 신라 사신을 맞이하는 장식한 말의 우두머리로 하였다라는 기록에서 장식한 말로서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고사기 일본 서기에 두 마리 말을 일본에 전한 아직기에 대한 역사 기록과 일본과 한국의 여러 고분에서 발굴된 말 관련 유물들이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일본 역사 속에서 말은 고대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